강원도 삼척에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잘못된 관행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지원을 한 가운데 삼척국민학교 등 6개 국민학교 160명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어린이 질서 암행어세대는 붉은 베레모와 녹색 수첩으로 어린이 암행어세의 신분을 드러내고 질서 지키기 가족 캠페인은 물론 전단 뿌리기와 주변 청소를 하면서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그런 연후에 주정차 위반과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은 이들에게 충고와 동시에 위반 내용을 그 자리에서 적어 경고를 줍니다. 줄행랑을 치는 어른이 있는가 하면은 건방지다며 뿌리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암행어사들은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노상에 방뇨하는 어른에게 경고장을 보였다가 한 대 얻어맞아 울기도 했지만 정중하게 사과하는 어른을 만나면 보람을 느낍니다. 어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